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지난주에 PDF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간단하게 출력하는 그런 배치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상 이 배치 파일은 우리 도스로 컴퓨터를 배운 세대들은 배치 파일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컴퓨터를 자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게이 배치 파일인데, 윈도우 시대에는 사실상 이 배치 기능을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 배치 기능을 써보면서 편하다. 명령을 클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이핑으로 해서 컴퓨터한테 지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 타이핑이라는 거는 컴퓨터하고 대화할 때 클릭하는 것보다는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챗GPT나 이런 것도 다이 타이핑으로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대답을 받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타이핑이 훨씬 더 효율적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업무 자동화에 의외로 편한 배치 기능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파일 탐색기가 의외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파일 탐색기의 이 주소창에, 자, 디렉토리 이동, 자, 윈도우는 폴더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도스 시절에는 디렉토리라고 불렀고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다 디렉토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디렉토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이동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D 드라이브에 우리 회사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또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가 있다고 할 때, 이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이 주소창에다 그냥 치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 클릭을 해갖고 뭐 일단 C 드라이브로 여기로 가고 싶다고 하는 프로그램 파일스에 가서 우리가 뭘 확인할 게 있다고 치면은 일단 C 드라이브로 간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스를 찾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C하고 프로까지만 쳐도 얘가 뜹니다. 이런 게 이렇게 프로까지만 치면은 이렇게 C에 있는 프로로 시작하는 디렉토리 이름들이 떠요.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훨씬 편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로, 자, 지금 D에 제가 여기서 프로젝트에 2024년 디렉토리에 프로젝트 A 방에 이렇게 A 디렉토리에 있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C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스에 가서 뭘 확인할 게 있어요. 그럼 자, 여기서 그냥 C 치고 C. 자, C 치고 프로라고만 쳐도 프로그램 파일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스를 클릭만 해주면 프로그램 파일스로 옮겨졌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걸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D로 돌아가고 싶으면 아까 그 D 프로젝트 치면은 프로젝트 나오죠. 자, 프로젝트, 자, 역슬래시까지 치면은 프로젝트 밑에 있는 폴더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을 치고 또 역슬래시를 치면 2024년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젝트 C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치면은 바로 프로젝트 C로 가는 거죠. 프로젝트 C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쳐서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뒀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자, 여기서 주소창으로 가려면 마우스를 또 클릭해야 되잖아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그죠? 내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지 말고 여기서 Alt D를 누르면 됩니다. Alt D, Alt D를 눌러서 자 C 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lt D를 누르면 주소창으로 바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디렉토리 간을 이동할 때 훨씬 더 쉽게 이동하는 방법을 주소창에 직접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해서 가는데, 디렉토리 이름을 처음부터까지 다 입력할 필요 없고 중간중간에 역슬래시까지 치면, 역슬래시 치면 그 밑에 있는 디렉토리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자, 주소창에다가 주소창에서 쓸수 있는 명령들이 몇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 주소창에서 현재 제가 프로젝트 C 밑에 있어요. 프로젝트 C 밑에. 여기서 CMD를 칩니다. CMD라는 거는 명령창이죠. 까만 화면. 사실상 이게 도스 화면이죠. 이게 도스 화면인데, 자, 여기서 CMD를 치면 프로젝트 밑에 2024년 밑에 프로젝트 C 여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우리가 여기서 윈도우 키를 눌러서 여기서 CMD를 칠 수도 있죠. 자, CMD 치면은, 자, CMD를 치면은, 자, 이 사용자, 그죠? C 밑에 있는 유저스, 사용자 밑에 있는 제그 디렉토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어떤 커맨드 명령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C 사용자 밑에 해당 사용자 위치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주소창에다가 CMD를 치면 해당 그 현재 파일 탐색기가 가 있는 그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얘기. 이게 개발할 때 되게 편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CMD 명령을 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노트패드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노트패드 명령 내려볼게요. 자, 여기 C 밑에, 자, 노트패드.
메모장입니다, 메모장. 메모장하고 내가 뭐 테스트.txt라는 문서를 만들고 싶어요. 요 현재 내가 프로젝트 시밑에 있잖아요. 이 디렉토리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C 디렉토리에는 테스트.txt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 만들겠습니까? 그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 프로젝트 C 이렇게 입력하고 그냥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닫고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자, 제가 아까 넣은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위치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할때이 주소창을 이용하면 의외로 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저장할 때도 뭐 디렉토리를 막 찾아가지고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노트패드 명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봅니다. HWP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엑셀은 돼요. 엑셀은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뒤에다 파일 이름을 같이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 요거 이제 이런 것도 편한데 우리가 컨트롤 패널 이뭐 컨트롤 패널을 띄워줘요. 이렇게 윈도우 설정 모든 제어판 이렇게 띄워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MS 세팅 윈도우 설정을 실행한다. 요게 이제 세미콜론까지 포함입니다. 저도 처음에 세미콜론 포함 안 하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세미콜론 포함돼서 치면은 MS 세팅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요거는 뭐 별로 이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 2절 배치 파일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지난 PDF 파일 출력하는 걸 배치 파일로 했었잖아요. 자동으로 출력하는 거 한 방에 출력하는 거. 그래서 아마 배치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 거는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배치 파일을 한 군데다 모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할때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한 디렉토리에다가 모아놓고 걔를 패스를 걸 거예요. 패스라는 거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도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접근을 해서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배치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치 파일을 모아놓은 디렉토리를 만드는 이유는 자, 지난번에 우리 에크로벳을 실행시킬 때 이렇게 전체 풀패스라고 그러죠. 디렉토리 이름까지 포함된 실행 파일 이름을 줘야지 실행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배치 파일을 모아서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패스를 걸어주면, 패스를 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패스를 걸어주면은 어디에서든지 저 디렉토리 이름 없이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배치 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배치 파일은 뭘할 거냐면, 자, 견적서. 견적서가 지금 우리 회사 밑에 양식 디렉토리 밑에 견적서.hwp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현재 내 디렉토리로 복사해오는 배치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C 밑에 배치라는 저는 만들어 놨어요. C 밑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C 밑에 아까 이동한다 쉽게 이동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 지금 없다고 자, 요거 다 없다고 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배치에 가서 자, 없죠. 자, C 밑에 있는 bat이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서 노트패드 자, 견적서를 갖고 오는 배치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저 견적서라는 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챗GPT한테도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견적서.배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나 새로 만들게. 그러다 자, 한 다음에 자, 카피 명령입니다. 카피 명령. 카피 명령을 내리고 자, 어디에 있는 애를 복사할 거예요? D 밑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회사 밑에 양식방에 견적서.hwp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현재 디렉토리로 복사해라. 이 뒤에다가 어디로 복사하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 안 넣으면 현재 디렉토리로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죠. 자, 그러면 견적서 좀 배치 생겼어요. 자, 요거 한번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요거를 껐다가 다시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메모장에서 편집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메모장 여러분, 자, 카피 우리 회사 양식 견적서 HWP.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PDF 파일 자동으로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걸 해보자고요. 견적서라고 쳐요, 그냥.
견적서라고 치면은 견적서 좀 배치 뜨죠. 딱 실행시켜요. 뭔가 실행이 번쩍번쩍 했죠? 뭐가 지금 복사가 안 됐어요. 자, 뭐가 잘못됐냐 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 밑에 우리 회사 밑에 양식 밑에 견적서를 복사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왜안 됐을까요? 자, 이럴 때는 에러가 났을 때는 포즈를 쳐줍니다. 포즈를 하면은 얘가 멈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커맨드 창 까만 창이 잠깐 떴다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견적서라는 명령을 내려볼 겁니다. 견적서라는 명령을 내리면 뭐 실행이 됐죠? 아, 자, 내가 분명 견적서, 자 여기 보시죠. C 밑에 있는 현재 요 디렉터리죠. 여기서 명령을 내렸는데, 외교가 나왔네요, 그죠?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아까 여기서 뭘로 저장해야 된다고요? 지금 UTF-8로 돼 있어요. UTF-8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윈도우 도스는 기본적으로 뭐냐? UTF-8이 아니에요. 자, 안시로 저장을 됩니다. 안시로 저장을 해요. 바꾸시겠습니까? 내가 덮어씌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라고 쳐보면, 자, 견적서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뜨겠죠? 떴어요. 복사했어요. 자, 아까는 외교가 나왔는데 이제 제대로 된 한글이 나왔죠. 자, 한 개의 파일이 복사되었습니다.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견적서가 여기 복사돼서 왔죠. 견적서를 열어보면 D 드라이브에 있는 우리 회사 양식 디렉토리 밑에 견적서 파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예제 파일인데, 자, 이렇게 잘 복사가 된 거를 확인을 했죠. 자, 중요한 거 안시로 저장을 해야 된다. 안시.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카피하고 싶으면 현재 디렉토리에다 카피하고 싶으면 카피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노트패드 견적서를 만들었고. 견적서라고 치면은 이렇게 견적서가 현재 디렉토리에 복사돼 온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디렉토리에서 실행해 보기. 자, 우리가 이 bat이라는 디렉토리에서만 이 명령을 실행할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은 어디서 할 거냐면은, 자, 뒤에 있는 프로젝트 밑에, 그죠? 2024년 밑에 아까 갔던 데가 나오죠? C 밑에서 실행할 거예요, 그죠? C 밑에 여기서 실행할 겁니다. 아까 견적서.bat가 있는 그 bat 디렉토리에서는 아까 그 명령이 잘 실행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견적서라고 치면은 갑자기 웹으로 가버리네요. 그러면서 사이트 연결할 수 없습니다. 얘가 웹 주소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웹 주소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웹 주소로 인식하고 그냥 명령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왜냐? 이 디렉토리에서는 그 C 밑에 있는 bat 그 디렉토리 명령을 실행시키려면은 그 주소 이름을 다 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C 밑에 bat, 자, C 밑에 bat, 그다음에 견적서.bat 요걸 딱 치면은 실행이 잘 돼요. 그렇죠? 실행이 잘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가 잘 복사되어 왔죠? 자, 그런데 나는 편하게 하려고 지금 견적서라고만 치면은 일로 견적서가 들어오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 C 밑에 있는 bat 주소까지 다 쳐주면 매우 귀찮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요 C 밑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요. C 밑에 bat으로 직접 가볼게요. 배치 파일들 넣어놓은 그 폴더, 그 디렉토리, 그죠? 그 디렉토리를 패스를 걸어줄 거야. 요 디렉토리를 패스를 걸어주면은 내가 여기서 실행을 해도, 여기서 견적서라고 쳐도 실행이 되고, 다른 디렉토리에서 실행을 해도 이 bat 디렉토리 밑에 있는 다른 배치 파일들이 다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자, 설정을 누르면 설정이 뜹니다. 여기서 시스템을 선택하고 맨 밑에 가면은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누르면 여기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환경 변수라는 게 있어요. 환경 변수. 환경 변수를 선택해 줍니다. 환경 변수를 선택해 주고 쭉요제 아이디인 YSJ에 대한 사용자 변수, 그다음에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패스가 있어요. 패스. 여기도 패스가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다 그냥 여기다만 고쳐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게 지금 여기에 여기 요 지금 디렉토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패스 걸려 있다고 표현하는데 얘네들 이 밑에 있는 파일들은 아무 데서나 실행을 해도 찾아서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을 딱 내리면 이 패스에서 그 현재 그 디렉토리에 그 명령어나 실행 파일이 있는지 또는 배치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서 실행시키고 만약에 없으면 여기부터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지도록.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뭘 추가할 거냐면 새로 만들기. 자, C 밑에 있는 백. 자, 마지막에 역슬래시까지 쳐주고. 자, 내가 어디서 명령을 내리면 C 밑에 있는 배에서도 찾아봐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다 확인을 하고, 자, 다 끝냈습니다. 자, 끝내서, 자, C 디렉토리에서, 자, 이제 배, 이배 디렉토리가 이제 패스가 걸렸어요. 제가 패스를 설정을 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견적서라고 치면 됩니다. 자, 견적서라고 쳐볼까요? 견적서. 점 배선 안 쳐도 돼요. 그러면, 자,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한 개가 파일이 복사가 됐죠. 견적서가 복사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하고 나서 한글까지 실행시켜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사하고 나서 한글까지 실행시켜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견적서.bat 요 파일을, 그죠? 고쳐주면 되겠죠, 노트패드. 견적서.bat. 여기다가 한글 실행시켜줘. hwp.exe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뭘?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견적서.hwp. 자, 아까 이거는 현재 이 멀리 있는, 그죠? 멀리 있는 D 밑에 있는 이거를 현재 디렉토리로 해오란 얘기였고, 여기다가 그럼 왜 이런 걸안 써줬어요? 현재 디렉토리로 복사해왔으니까 얘는 앞에다가 디렉토리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될것 같지 않나요? hwp.exe 요게 아마 좀 꺼림직한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자, 여기서 자, 요거 다시 없애고 다시 복사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견적서를 쳐볼게요. 견적서 복사해와. 그래서 아량 한글도 실행시켜줘. 짝짝 했는데, 자,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hwp.exe 견적서라는 명령을 내렸더니 hwp.exe는 명령이 아니에요 라고 얘가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에크로벳이 깔려있는 그 디렉토리 이름까지 포함해갖고 acrobat.exe라고 써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bat 견적서.bat을 당연히 노트패드 견적서.bat 파일을 여기다가 hwp가 어디서 설치되어 있는지 그 디렉토리 이름만 추가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그죠? 어떻게 했었죠? 자,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HWP라고 입력합니다. HWP. 그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요거 조금 기다리면 여기 조금 렉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파일 위치 열기가 있어요. 파일 위치를 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한글과 컴퓨터 20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바로 가기예요. 실행 파일이 아니라 바로 가기.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있는 놈은 바로 가기거든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속성을 누릅니다. 속성을 누르면 여기가 얘가 설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대상. 그러니까 이 실행 파일을 이렇게 바로 가기를 만들어 갖고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복사해서, 자, 견적선 B 돼 갖고 여기를 그대로 다시 이렇게 바꿔줘요. 자, 이제 된 거죠. 이제 저장을 하고 아까 우리 자, 프로젝트 C 여기서 요거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배치 파일을 바꿨었으니까 견적서 복사해서 실행까지 해줘 라고 치면은, 자, 커맨드 창이 뜨면서 복사했어요. 자, 아래 한글을 실행시킵니다. 아래 한글을 시키는데, 자, 아까 견적서 봤었죠? 이거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고칠 거예요. 자, 견적서 뭐 이렇게 할 거라고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만 추가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얘는 지금 자기 아래 한글만 실행시키면 얘가 현재 디렉토리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 그냥 저장을 하면, 안 그러면 뭐 저장할 때뭐 어디 막 이렇게 다른 데 저장해갖고 내또저 프로젝트 C 방에다가 다시 이렇게 알려줘야지 얘가 거기에 저장이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냥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저장이 됐다는 얘기죠. 열어볼게요. 자, 복사할 때는 아까 견적서라는 그 타이틀 옆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는 지금 제가 수정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 거예요.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일일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실행까지 시켜주는, 그리고 내가 저장을 하면 그 디렉토리에 그냥 딱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배치 파일을 만들 때 코드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일단 만들 때는 넣어놔요. 근데 다 완성이 되면 이건 지워버리죠. 그죠? 지워버리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포즈가 안 된다. 근데 포즈는 이제 뭐 한번 클릭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포즈를 남겨놔도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은 다 마쳤고요. 자, 패스 걸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패스를 걸면 다른 디렉토리에서도 패스 걸린 디렉토리 밑에 있는 실행 파일 또는 배치 파일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편집하는 것도 지금 제가 다 했죠. 자, 응용을 해보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화두를 하나 던졌는데, 엑셀 파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말고 사실상 이 도스로 컴퓨터를 배운 우리 세대는 이 그 배치 파일을 상당히 요긴하게 잘 썼었습니다. 뭐 여기서 절로 복사하고 뭐 이거 편집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심지어는 예전에 해석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용량이 이제 메모리도 모자라고 하드도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뭐한 스텝, 투 스텝, 이렇게 쓰리 스텝 간다 그러면 한 스텝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압축을 해요. 하드가 모자라다 시작했으니까 압축을 해. 그런 것들을 다 도스 명령으로 실행시키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들을 압축 파일로 해갖고 그걸 그냥 하드를 확보하면서 계속 돌리던 그런 시절에 배치 파일 명령들을 많이 써먹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업무 자동화, 의외로 편리한 배치 명령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했던 작업은 어떤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로 복사한 다음에 그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